네, 이번 시간에는 우유 스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볼까요? 네. 네. 1번, 다음 중 우유 데우기 과정에서 가열된 우유의 온도로 가장 알맞은 것은? 예. 요거 지난 우리 방송 때 그죠? 그렇죠? 예. 문제 풀 때 한번 한 거 같죠, 그죠? 잔 예열 온도라든가 네, 네. 에스프레소 뭐 여러 가지 네. 얘기했을 때 65도에서 70도라고 해. 예. 무조건 똑같이. 그죠? 그 온도는 왜 맛을 느낄 수 있는 네. 최고치 온도가 70도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가장 맛있는 온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객들이 뜨겁게 달라면 뜨겁게 줘야 당연히 돼요. 뜨겁게 줘야 되는 게 맞지만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65도에서 70도 네. 온도입니다. 온도 하면은 하여튼 섭씨 65에서 70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예. 자, 2번. 다음 중 스팀 노즐의 청소 시기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우유 데우기를 시작하기 전에, 2번 영업을 마감할 때, 3번 우유를 데우고 나서 즉시, 4번 손님이 없을 때. 예. 뭐 이거는 뭐 당연히 3번이 되겠죠, 그죠? 그렇죠. 예. 하고 나면 바로 따라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우유 노즐 청소는 여러분께서 꼭 알고 계십시오. 보통은 전부 가보니까 닦아주고 틀어주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스팀을. 틀어주고 닦아주는 게 기본입니다. 행주에 네. 행주 잡은 상태에서 네, 틀어주고 왜냐 노즐 안쪽에 굳어버려요. 네네. 그러니까 겉에는 언제든 닦을 수 있지만 안쪽에 굳어버리면 이게 닦기가 너무 힘드니까 스팀을 하고 나면 바로 틀어주고 깨끗하게 닦아주는 게 가장 기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3번 다음 중 우유 거품 만들기 과정에서 거품이 거칠게 만들었다면 그 원인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게 거칠게 됐다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한 폼이라고 해야겠죠. 개거품? 네, 이 개거품이 개가 멍멍 개가 아니라. 아, 그 내갈로지. 내갈로들이 그거 그 먼저 선수 치면 어떻게 하나요? 아, 그래요? 네. 이 정도는 아실 거야, 아마. 네. 그러겠죠. 네. 어이입니다, 어이. 예. 자, 1번 공기집을 너무 적게 한 경우, 2번 공기집을 너무 늦게 한 경우, 3번 우유 온도가 너무 차가운 경우, 4번 유지방 함량이 너무 많은 경우. 이 기계로 거품을 낼 때 거품이 거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공기 주입이 너무 늦다.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간 후에 공기가 주입되면 무조건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유가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차가울 때 공기가 빨리 들어가야 거품이 곱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품 내기는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처음 하실 분들은 안 되겠죠. 그렇죠. 겁을 먹어요. 네. 그죠. 그 겁을 먹다 보니까 어때요? 동작이 손에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때요? 늦어. 그래서 거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자면 맨 처음에 이제 노즐은 위에 담겨있는 상태에서 켜야 되기 때문에 켜고 이제 공기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시간이 조금 너무 길게 걸렸다는 얘기인 거죠. 뭐 요거를 여러분들이 뭐 내는 소음 소리로 한번 들려보면 돼요. 지지직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잘 내는 방법은 어때요? 지지직 이런 어떤 타이밍이 필요한데 어때요? 지지직 이런 타이밍이라는 거죠. 또 너무 빠르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오르면 내려와서 두 손으로 그냥 그죠. 자연스럽게 내려주면 너무 빠르면 어때요? 그쵸. 이렇게 되겠죠. 표면을 잘 못 맞출 수 있으니까 아 소리 잘 내죠. 아, 네. 그죠. 그래서 좋은 소리는 어때요? 지지직 이런 어떤 타이밍으로 가면 아주 거품을 잘 낼 수 있다는 거. 이 소리가 방송을 들었을 때 잡음이 아니었기를 바라면서 아주 좋은 소리 들리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우유 거품 만들기 과정에서 우유의 온도가 낮다면 그 원인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유지방 함량이 높은 우유를 사용했다, 2번 스팀 밸브를 너무 빨리 닫았다, 3번 공기를 너무 적게 주입했다, 4번 너무 차가운 우유를 사용했다. 이건 뭐 너무나 잘하실 거죠. 집에서 물 끓이다가 물 온도 낮다면 빨리 그렇죠. 렌즈를 껐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네. 정답이겠죠. 네. 우유 스팀이 끝났을 때 우유 온도가 낮다라는 겁니다. 자 5번 다음 중 우유 거품 만들기 과정에서 거품의 양이 적다면 그 원인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온도가 올라간 후 공기 주입했다, 2번 공기 주입량이 적었다, 3번 온도를 너무 높겠다, 4번 스팀 밸브를 너무 많이 열었다. 여기는 어때요? 답은 2번이 되겠죠. 공기 주입량이 적기 때문에 주입량이 적다. 지방과 담배산이 공기를 주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기 주입량이 적었기 때문에 적어졌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공기 주입이 있다 이제 거품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는 공기 거칠다는 거죠. 아까 거칠다는 거죠. 그렇죠. 그 상황인 거고. 6번 다음 중 우유 거품 만들기 과정에서 우유가 너무 심하게 튄다면 그 원인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온도가 올라간 후 공기를 주입했다, 2번 스팀 피처를 너무 급하게 많이 내렸다, 3번 유지방 함량이 높은 우유를 사용했다, 4번 너무 차가운 우유를 사용했다. 여기는 2번이 되겠죠. 너무 급하게 내리면 어때요? 그렇죠.
스팀이 이제 근지 압이 세기 때문에 돼요. 우유 표면과의 마찰이 크게 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많이 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즐하고 우유 표면이 아니라 이렇게 이격이 크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스팀 피처를 너무 급하게 많이 내린 요것이 네. 답입니다. 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바리스타가 진한 향수를 뿌리고 우유 거품을 만드는 경우 나타나는 현상을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커피 기계의 고장 원인이 된다. 2번 우유 거품이 거칠어진다. 3번 우유 거품에서 향수 냄새 난다. 4번 우유 거품이 고와진다. 이거는 스팀은 굉장히 뜨겁죠. 스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죠?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뜨거운 공기는 뜨거운 열은 주위에 있는 공기를 끌고 들어갑니다. 빨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향수를 아주 진하게 뿌리고 거품을 내면 이 뜨거운 열기가 끌고 우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객들이 드시면서 어때요? 부르겠죠? 저기요, 커피에서 이상한 냄새 나요. 이럴 땐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 그러세요? 그것은 저의 진한 향기입니다. 오늘 자신 없으면 향수를 뿌리지 말라는 거죠. 왜? 바로 그 향수 향을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3번. 네. 우유에서 향수 냄새가 난다 이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은 스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 합니다. 전 요즘 스팀 별로 안 합니다. 네. 아까도 이제 잠깐 대표님께서 그 고기집 외부의 온도가 빨려 들어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원리가 사실은 이제 거품이 만들어지는 원리이기도 해요. 이 스팀 수증기 때문에 거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표면에 있을 때 외부에 있는 공기가 빨려 들어와서 그때 이제 거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계가 내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유 표면과 네. 노즐 끝부분을 내가 네. 간격을 유지하면 네. 자동적으로 뜨거운 열기가 공기를 그렇죠. 끌고 가는 거죠. 커피는 과학이다. 어떻게 보면. 과학은 제 친구 회사 이름이 과학입니다. 네, 그 말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 그렇죠. 네,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우유 거품 만들기 과정에서 사용할 우유 온도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번 바로 냉장고에 되겠죠. 그렇죠. 뭐 이거는 뭐 네. 왜 온도 올라가 버리면 당연히 겁칠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차가울수록 좋다. 네, 네. 그러나 냉동 우유는 안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냉장 우유 네. 4에서 5도씨. 그렇죠. 4에서 5도씨만 해도 상당히 차가운 온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일반인들은 이 온도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조금 그렇죠. 개념이 조금 쉽진 않으시죠. 뭐든지 커피는 뭐 아까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정말 과학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근본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잘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떤 행동으로만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네. 이 온도를 잘 모르신 분들은 매장에서 냉장고 온도를 갖다가 할 때 이 보다 더 낮은 온도도 세팅하기도 했기도 해요. 보면 뭐 그런 가끔은 뭐 그렇게 뭐 자주 열린 데는 그렇게 네. 하기도 하죠. 자,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우유 거품 만들기 과정에서 공기 주입이 끝났을 때 우유의 온도를 가장 알맞은 것은 이제 공기 주입이 끝났을 때 온도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다 만들었을 때 아니고. 그렇죠. 예. 1번 40도 이하, 2번 50도에서 55도, 3번 65도, 70도, 4번 80도 이상. 우유 공기 주입이 끝났을 때 온도는 무조건 낮아야 됩니다. 그래야 공거품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40도 이하가 답입니다. 1번. 네. 1번인데 이 40도는 베스트한 상태가 아니고 40도는 점수로 따지면 한 60점. 근데 30도에 다 들어갔다. 70점. 20도에 다 들어갔다. 80점. 뭐 10도에 다 들어갔다. 거의 90점 이상의 어떤 그런 그렇죠.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40도가 넘어버리면 고온 거품은 포기를 해야 되겠죠. 네. 보통 이제 공기 끝나고 이제 호나 롤링 할 때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열 형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자 60도, 70도는 그때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네. 네. 답은 1번입니다. 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우유 거품 만들기 과정에서 가장 사용하기 어려운 우유. 네. 1번 멸균 우유, 2번 저지방 우유, 3번 목초를 먹인 우유, 4번 사료를 먹인 우유. 예. 여기서는 답은 2번입니다. 저지방 우유. 근데 이 저지방 우유는 왜 저지방 우유가 사용하기 어렵냐? 특히 물론 거품이 적게 들어가는 라떼 같은 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거품이 풍성하게 들어가는 메뉴, 뭐 라떼 마키아토라든가 또는 카푸치노 같은 메뉴 만들 때 거품 양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거칠게 한다기보다는 지방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지방과 단백질 사이에 공기가 들어와서 이게 품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품질을 못해요. 그래서 공기를 손을 놔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돼요. 거품 양이 적기 때문에 풍성한 거품이 들어가는 메뉴를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쵸. 그래서 답은 2번 저지방 우유가 되겠습니다. 커피를 처음 배우신 분들 같은 게 저지방 우유를 스팀을 하려면 이상한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상당히 조금 어려워하시죠. 예. 자, 다음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우유 거품 만들기 과정에서 사용되는 스팀 피처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거는 뭐 사이즈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1번 100ml, 2번 300ml, 3번 600ml, 4번 900ml. 뭐 현재 뭐 이태리에서 오는 거하고 또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에 쓰는 스팀 피처가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 들어오는데 이태리과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왜 잔해 차이 때문에 약간 차이 있는데 어쨌나 300, 600, 900 이렇게 형성이 되고 100ml짜리는 낼 수가 없겠죠. 어렵죠. 적은양에 네. 들어가서 이제 스팅하기에는 그렇죠. 그렇죠. 보통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네. 답은 1번입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다음 중 우유 거품 만들기 과정에서 사용되는 스팀 피처의 모양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역삼각형, 2번 호리병, 3번 삼각형, 4번 사각형. 이것도 많은 분들이 조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모양 전체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누가 이게 왜 삼각형이냐 그러지만 삼각형의 기본 형태는 어때요? 밑은 넓고 그쵸. 위로는 좁다는 이런 어떤 전자에서 제가 설명을 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어때요? 호리병은 아니잖아요. 또 역삼각형은 더운단 아니고 네. 그 사각형은 더운단 아니니까 그래서 어때요? 밑에는 좀 넓고 위쪽은 좁은 이런 형태의 어떤 스팀 피처라는 얘기죠. 구조의 모양을 이해를 돕고자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스팀을 쳤을 때 어때요? 스팀이 삼각형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스팀이. 그래서 삼각형이 되면 이게 잘 돌아가줘야 돼요. 그래서 원활하게 잘 돌아가줘야 되는데 역삼각형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잘 안 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유가 잘 안 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만드는 바리스타가 돌아버려요. 왜? 곱게 안 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돌려면 삼각형을 쓰는 게 가장 편할 겁니다. 가끔 이럴 때마다 저도 돌아버릴 것 같아요. 아, 예. 한 바퀴 돌고 오실래요? 13번 문제. 다음 중 영업 마감 시 스팀 노즐의 청소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그냥 둔다, 2번 우유 청소 전용 세제를 청소한다, 3번 물에만 담근다, 4번 그룹 청소 전용 세제 담근다. 이 문제도 그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는 거죠. 우유 전용 세제가 따로 있다는 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유를 청소하는 청용 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단지 지금 많이 보급이 안 됐을 뿐이지 사실 이걸로 청소를 해줘야 단백질이 제거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뭐 전용 세제가 없다면 아, 이 얘기를 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식초를 조금 풀어서 해도 되기는 됩니다. 대신 어때요? 청소를 좀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다. 전용 세제를 청소하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에 전용 세제가 없다면 뭐 식초를 활용하셔도 되고 그것 또한 안 된다면 꼭 퇴근할 때 반드시 따뜻한 물에다가 노즐을 담가놓고 집에 가라는 거. 그래야만이 어때요? 노즐 안쪽에 그렇지. 청소된다는 거. 이게 노즐 청소가 결국 외관상으로 보였을 때 그 노즐 부분이 아니라 그 안쪽에 있는 부분들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거기가 상당히 우유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답은 2번입니다. 네. 14번. 다음 중 우유 거품 만들기 과정에서 공기가 주입되는 위치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노즐 끝이 우유 표면에 있을 때, 2번 노즐 끝이 우유에 1cm 잠겨 있을 때, 3번 노즐 끝이 우유에 2cm 잠겨 있을 때, 4번 노즐 끝이 우유에 3cm 잠겨 있을 때. 공기 주입되는 위치입니다. 네. 네. 2번, 3번, 4번은 전부 우유가 데워지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주입되는 위치가 아니고 거품 내는 위치가 아니고 데워지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주입되고 거품이 나는 위치는 바로 1번입니다. 그렇죠. 노즐 팁이 우유 표면에 있을 때만 공기가 주입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즐과 우유 표면에 있으면 담겨 있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표면에 따라 여기 있는 부분인 거죠. 15번 문제. 다음 중 우유 거품 만들기 과정에서 처음 시작하는 스팀 노즐의 위치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노즐 팁이 우유 표면에 닿게, 2번 노즐 팁이 우유 표면에 닿지 않게, 3번 노즐 팁이 우유에 잠기게, 4번 노즐 팁이 우유 스팀 피처 바닥에 닿게. 네. 이 15번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1번, 2번은 그러니까 1번, 2번은 공기가 주입되는 거예요. 그렇죠. 1번은 공기가 좀 부드럽게 정상적으로 주입되는 위치라면 2번 같이 이렇게 표면이 많이 떨어지면 굉장히 크게 들어갑니다. 그죠? 부욱 막 이렇게 떨어져 하죠.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노즐 팁이 스팀 피처 바닥에 닿으면 소음이 엄청 심해요. 그쵸. 그리고 이걸 끌어내기 표면까지 끌어내기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쵸. 내려오는 시간이. 그래서 가장 좋은 위치는 바로 3번 우유 노즐 팁. 노즐 팁이라고 그랬을 때요. 잘 보시지 모르겠는데 요 끝부분 있죠. 요 끝부분이 바로 우유 속에 담기게 그것이 가장 실수 없이 그쵸. 거품을 잘 낼 수 있는 위치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유 스티밍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에스프레소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